오늘 여러분들은 예배해야 되는 절대 이유가 뭐냐? 오늘 찾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미국, 전세계, 한국, 일본에 지금 이런 환자들이 급성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믿지 마라. 아담 하와 속에 완전히 다른 걸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힘과 여론이면 된다고 만들어낸 바벨탑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우상 종교와 3단체가 이걸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혈과 육 아니다. 통치자, 권세 있는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이거 싸움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게.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난 거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살렸단 말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 뭐냐?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막, 성전, 교회 이해할 때만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축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권능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이다. 이방인을 위한 절대 망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빨리 각인된 걸 바꿔주라. 우리 귀중한 다민족들 많이 와 있습니다. 완전히 망대를 바꿔줘버리라. 각인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라. 나의 2, 3, 7 세 가지 뜰, 나의 땅끝 붙잡아라 그 말이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세 가지 망대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나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업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은 뇌가 움직입니다. 생각과 모든 것은 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거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세계복음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나의 교회의 중요한 이 교회의 절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이방인의 망대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파수하고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굳게 붙잡고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가시죠.